오늘 영상은요, 가장 많이 접하지요. 8m, 7m, 8m 되는 퍼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파크 골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고매더 쓰고, 퍼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조금 어드레스 때부터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직선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라인을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이 태극기 모양까지 이렇게 해서 디자인 자체가,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고요. 샤프트도 저희가 만든 거고, 그립, 이 뒤에도 KPG라고 록을 다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퍼터는 요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가운데 하얀 라인 요거. 요 하얀 라인이 눈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파크 골프 퍼터를 할 때는 거의 어드레스보다는 왼쪽으로 공이 와야 됩니다. 뒤꿈치 선상에 맞추고요. 원래는 이 왼쪽 눈에, 골프는 왼쪽 눈에 딱 맞추게 되어 있어요. 퍼터를 칠 때. 왼쪽 눈에 맞춰놓고 딱 놔야 되는데, 이거는 파크 골프랑 같습니다. 왼쪽 눈에 딱 맞춰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눈에서 위에 섰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일직선상. 일직선을 내 눈으로 최대한 봐줘야 돼. 그래서 일직선으로 왔다가 일직선으로 가게만 하면, 보통 퍼터는 반드시 다녀요. 이제 라이 보는 거는 틀린 문제예요. 반드시 가는 거. 라이는 이렇게 오른쪽에 언덕이 있으면 우측을 보고 쳐야죠. 뭐한 컵이라든지 이런 거볼 텐데, 우선 직선으로 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직선으로 치는 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가끔씩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직선으로 칠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 공 보이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두 개를 놓고요. 이쪽 공을 맞추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까 그 하얀 라인 있잖아요. 제가 라인 그은 거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맞추죠. 계속 요 맞추는 연습을 하면 골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요 공을 이렇게 계속 맞추는 연습을 집에서 하다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짧은 거, 요 퍼터랑 쓰는 거를 잘 써야 됩니다. 이 쓰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 맞추는 연습을 하라고 한 거고요.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퍼터 위에 대부분의 저희 게 아니고 모두 그래요. 퍼터 위에 라인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라인을 볼 줄을 알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리고 8m는요, 이렇게 해서 자기마다 루틴을 갖춰가는 거예요. 8m는 새끼발가락보다 조금 더간 다음에 채무게를 툭 밀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밀면은. 그러면은, 7, 8m 나와요. 근데 좀더 세면 좋은데, 우선은 지금 8m를 놓고 친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요, 새끼발가락 있는 데까지 와서 깐듯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빤뜻하게. 이렇게 하면, 여기 8m 딱 여기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 살짝 오버가 됐지만, 지금 요 그린 퍼터는 우리 파크 골프는 20cm예요. 요거는 12cm입니다. 절반밖에 안 돼서 요 정도도 대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거 둘리기가 힘들죠. 다시요. 8m다 그러면 요렇게 와서 반듯이 땅 이렇게 반듯이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덜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충 7, 8m를 계산하시고 공을 치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퍼터감은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나중에 퍼터를 계속 연습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는 공두 개를 놓고, 왜 그러냐면 시야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시각이, 사람 시각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반드시 보는 거랑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왼쪽을 더 보게 돼 있고, 이게 시야가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 시야를 맞추기 위해서 이공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공 맞추는 거를. 10개 치면 10개는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긴 퍼터 들어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얀 줄 위에, 눈도 하얀 줄 위에 딱 있어야 되고요. 하얀 줄 위에서 하얀 줄로만 가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같이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의외로 퍼터가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서 퍼터 교육을 잠깐 해드려봤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라인, 퍼터 라인 맞추는 거랑 공이랑 나랑 일직선으로 맞추는 이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파크 골프는 많이 치면 당연히 그게 익숙해지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더잘 치려면 이렇게 집에서 연습 한두 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퍼터 잘 치는 방법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